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안종권 씨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전라도 출신이지만 많은 지자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 본진으로 쳐들어가 5.18 공적 조서 까를 외쳤던 안종권 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죠. 문재인 양산 사조 앞에서 문재인과 김종숙이를 개박살을 냈던 안종권 씨를 결국은 고소를 한 이후에 수감 중에 얼마나 큰 병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던 안종권 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 완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준석이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준석이가 출마를 하는 그 지역에 안종권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으며 또한 이준석이가 교묘하게 비례대표로 도망을 간다면 문재인이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이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종권 씨 하면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안종권 씨 하면 그래도 전라도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정신, 5.18 유공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했던 안종권 씨에 대해서 저는 높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안종권 씨가 뭐 많은 물의를 일으켰지요. 그러나 이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또 우리 보수 우파들이 가장 종양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 마삼중 이준석에게 강력하게 도전장을 던진 안종권 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안종권 씨는 이봉규 TV에 출연해 왜 내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으며 또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 1시간 이상 되는 그 당시의 영상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다? 역시 안종권 씨는 이 이슈 창출이라고 하죠. 이슈 창출에는 일가견이 있으며 또한 이준석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준석이가 이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할 건지 생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이봉규 TV에 출연한 안종권 씨는 우선 이 성상납범인 이준석이가 무엇을 가장 괴로워하는지 또한 이준석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준석의 그 본심,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준석의 검은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준석의 본심까지 꿰뚫고 있으며 이준석이가 왜 마삼중 마이너스 3선 중진이 됐는지 이준석이가 왜 선거만 나가면 개박살 나는지도 역설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종권 씨는 이준석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준석에 대한 육두문자 강력 비난 아니겠나라며 안종권 씨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와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이준석을 나는 이렇게 박살내겠다라며 한바탕 저도 웃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출마하는 그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종권 씨는 어떻게든 이준석이를 이번에 개망신을 줄 것이며 그의 유세 현장 또 그가 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왜 이준석이가 자유 우파 보수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전하겠다고 이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이준석을 이 싸가지도 없고 분탕종자이며 이 더 이준석을 박살내야겠다는 그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종권 씨는 사실상 이준석이가 만약에 비례대표로 도망간다면 나는 방법이 또 있다. 즉 나는 이게 제일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더 구미가 당기는 부분은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 있는 경남 양산 문재인 사주가 있는 그 양산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산에 출마를 해서 양산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재인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양산 유권자들에게 소상하게 성토하듯 밝힐 예정이며 문재인의 집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은 문재인의 침몰시키는 문재인을 침몰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경남 양산 출마가 더 구미가 당긴다. 매력을 느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집 앞에서 양산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며 이 문재인의 죄가 무엇인지 또 양산 유권자분들이 모르는 문재인 김정숙 또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침몰시켰는지 합법적으로 양산에서 선거 유세를 다지며 문재인을 박살내겠다라는 우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부정선거 위협이 많은 선관위를 박살내겠다라는 우지도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이봉규 사회자가 자신이 있냐라고 하자 이 안종권 씨는 자신 있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싸워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안종권 씨가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지고 또 머리도 길게 기르고 굉장히 핸섬해졌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지자들과 함께 5.18의 본진인 광주 거리에서 5.18 공적조서 까까까를 외쳤던 안종권 씨,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조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박살냈던 안종권 씨, 몸이 좀 회복된 듯합니다. 안종권 씨에게 우리가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줍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